손흥민 선수가 호프 때 제일 처음에 하는 바람에 조금 이제 다 못 보여드린 게 굉장히 안타깝고요. 자, 이번에는 그리스의 바바라 필로 선수입니다. 이번 이 선수 또한 우리나라 그 코리안컵에 참가한 선수죠. 굉장히 특색 있는 선수입니다. 이 바바라 선수 또한 손목의 빠른 스핀과 움직임, 리듬감이 아주 좋은 선수입니다. 두 개의 공공을 던져 회전을 동반한 디기알 난도 그리고 바로 바란스 난도로 연결을 하네요. 아주 유연하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과 같은 리드믹 스텝은 8초 동안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댄스 스텝 콤비네이션이 들어가야 정시 0.3점을 받는다. 지금 같은 에뜻도 피봇 난도 한 바퀴에 0.3점의 가치가 주어지게 됩니다. 네, DER 난도도 깔끔했습니다. 약간의 실수가 있었어요. 네. 그래도 침착하게 끝까지 정리를 잘 해야 됩니다.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하나하나 체크 또한 중요합니다. 확인. 연속 실수가 나오고요. 굉장히 다양한 동작을 사용하기 때문에 선수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공은 저렇게 실수가 잦은 종목이기 때문에 끝까지 네. 모른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손에 올 때까지, 쥐어질 때까지, 그 무게가 느껴질 때까지 확인을 해야 돼요. 자, 두 번 공복을 떨어뜨렸기 때문에 바바라 필로 감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도 약간의 실수가 있었네요. 둘, 셋, 넷. 1점, 2점의 난도가 되겠어요. 몸은 상당히 유연해 보이는데 역시 이제 랭킹 1, 2, 3위 선수들과 비교해 보면 난도에서 또 저런 세세한 부분에서 차이가 나죠. 네, 그렇습니다. 표정은 아주 경쾌하고 밝은 선수예요. 네. 자, 그리스의 올해 20살입니다. 바바라 필로. 지금 옆에 함께하는 코치는요. 예전에 아제르바이잔에서 활약했던 선수로 네. 지금은 은퇴하고 이제 코치로 나가 있네요. 점수가 글쎄요. 다른 월드컵에 비해서 굉장히 지금 심판지 좀 느린데요. 네, 신중한 건가요? 네. 아니면 어제 보니까 손흥민 선수 점수도 상당히 개인적으로 늦게 나오던데요. 자, 바바라 필로 16.550이 나왔습니다. 메달 획득하기